왔다 왔어. 진행자 왔답니다. 날씨가 덥습니다. 더운 날 그냥 웃자고 한마디 하겠습니다. 하루는 강태공이 낚시를 갔습니다. 근데 입질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배를 탔습니다. 배를 탔는데 마침 노젓는 사람이 여성분입니다. 그래서 강태공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노젓는 사람이 배 노젓는 솜씨가 좀 시원찮아요. 그래서 강태공이 한 말씀 합니다. 아 여보, 그거 배 좀 잘 줘요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노젓는 여성이, 아니 내가 왜 당신 여보야, 마누라도 아니잖아. 그러니까 강태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아 내가 돈 내고 탔으니까 내 배지. 그러니까 내 배 위에 탔잖아 당신이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입질 좋은 장소로 옮겨서 이제 강태공이 내립니다. 내리니까 이 노젓는 여성이 한 말씀 합니다. 아들아 잘 가라. 그러니까 강태공이 열을 받았습니다. 아줌마 왜 내가 당신 아들이야,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노젓는 아주머니가, 내 배에서 내렸으니까 내 아들이지. 오늘 하루도 왔다와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